안녕하세요. 엘본 TV입니다. 재택부업 추천으로 취미로 돈 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택부업으로 가장 좋은 게 블로그 운영인데요. 블로그 운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몰라도 어느 누구나 블로그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파워 블로그 중에서 가정주부가 제일 많답니다. 요리 정보만 꾸준히 올려도 방문객이 꽤 많은데요. 글을 잘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찍는다면 더 멋진 블로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키워드 검색이 잘 되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더 좋습니다. 우선 다른 블로거들의 블로그를 많이 방문하여 자신만의 컨텐츠로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블로그를 생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리는데요. 바로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정말 쉽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로그로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가 중요한데요. 물론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일기 쓰듯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제품 체험단이나 기자단으로 조금씩 수익형 블로그로 키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디스토리 블로그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로 지금 첫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기자처럼 글을 잘 쓴다면 정말 1인 미디어처럼 수익형 블로그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글쓰기도 블로그 운영을 오래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거저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많이 찍어보고 많이 촬영을 해보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센스가 있는 분이거나 컴퓨터를 잘하는 분이라면 더욱 쉽게 블로그로 부업을 할수 있을 텐데요. 컴퓨터를 잘 몰라도 누구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부업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로그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제품 체험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다 제품 체험단으로 제품을 제공받거나 그렇게 해서 제품 후기를 올리는 그러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지금 거의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블로그가 쉬울까요? 물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오래오래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객이 적다고 컨텐츠가 없다고 한달 운영하고 접을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07년부터 블로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 티스토리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지금은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마케팅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짧은 기간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워블로그의 블로그 마케팅 오프라인 특강 등을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서점이나 인터넷에도 꽤 많은 블로그 운영 관련 서적과 강좌가 있으니까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은 처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블로그 운영을 다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서 방문객이 많은 블로그는 아닙니다. 블로그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블로그로 직장인 월급만큼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요. 처음에는 쉽지만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저품질이라든가 검색 누락이라든가 몇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만나게 됩니다. 일단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해 보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좋은 부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접으신 분도 계시고 부업으로 대리운전 발렛주차 하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50대 이상이 되면 부업으로 대리운전이나 발렛주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전 7시, 8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주차 관리를 명동에서 하고 퇴근 후 강남으로 이동하여 언주역 고깃집 발렛주차 일을 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대리주차를 또 하면서 3, 4건 하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여 퇴근하시는 50대 초반 가장도 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시고 한 달에 주차 관리, 발렛 주차, 대리운전 수리잡으로 350만 원 이상 버시던데요. 거의 쉬지 않고 주 6일을 하루 16시간을 이상을 일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 뭐 9시간, 10시간 일하게 되면 정말 피곤한데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하고요. 블로그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유튜브도 하고 싶어지고 많은 블로그를 보면서 글쓰기, 키워드 검색, 사진 촬영, 움짤 사진 등등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저희 블로그 이웃들을 보면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도 많고 40대 이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것 같고 여성들도 투잡으로 하시거나 전업주부로 육아와 블로그를 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는 사실 여성들이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육아, 화장품, 패션, 인테리어, 요리, 맛집, 헤어, 네일 아트 등등 많은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쉽고 또 그러한 주제로 블로그 체험단도 많이 하여 광고 수익을 통한 현금 수입과 함께 체험 활동으로 간접 수익, 물품 체험을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맛집 블로그의 경우 1년에 1,000만 원어치 음식을 맛집을 방문해서 무료로 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블로그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할수 있고 매일 조금씩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재택 부업으로 정말 좋은 선택인데요. 현금 수익을 내는 부분도 조금씩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는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운영과 관련된 많은 카페들이 있으므로 네이버 카페도 많이 가입하고 유튜브에서도 강좌를 검색하여 구독하고 자주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부업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바로 블로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직접 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아빠 이름이 뭐예요?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인쇄업을 25년 이상 하신 분도 만나보았는데 인쇄업을 접지 인쇄업 않고 같아. 주차 관리를 하면서 틈틈이 아빠 이거 인쇄업도 본눈 하시는 같아. 분이더라고요. 인쇄업을 하실 이거 때 이름이 뭐야? 이따가 알려줄게. 아빠 이름이 건둥이요?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마케팅 일을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나이가 일단 50이 넘어가면 사실 블로그 운영이나 유튜버 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망이 할머니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블로그와 유튜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단 지금 바로 네이버 블로그나 디스토리 블로그를 만드세요. 만들고 그냥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디스토리 블로그도 얘기하냐면 유튜브에도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듯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내는 블로그로 디스토리 블로그가 어렵지 않기 때문임. 잠깐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스토리 블로그와 구글 애드센스 광고 넣는 방법 등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정보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디스토리 블로그도 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놀러오세요. 초고티를 벗어난 블로그이긴 하지만 뭐 제대로 운영은 못해서 방문객이 많지는 못하답니다. 블로그 운영 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킹 당하는 바람에 네이버 블로그와 디스토리 블로그 모두 방문객이 60% 이상 줄었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